안녕하세요. 이분정보입니다. 비염은 환절기에 주로 심해지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머리가 무거워지고 코가 막히며 코막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편합니다. 비염의 증상을 완화하려면 음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비강 내 염증 반응으로 인한 증상으로 알레르기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만성 비염은 급성 비염에 대한 치료가 불완전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부비동염이나 편도 조직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으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선, 채소, 과일이 있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어, 참치, 광어 등의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비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당근, 양파, 마늘 등이 비타민C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E가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도 비타민C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E가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자몽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비염에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유제품, 육류, 알코올, 고기는 염증을 유발시켜 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고칼로리 음식이나 고당도 음식도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샐러드나 스프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는 생으로 섭취하면 비타민C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염은 먼지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꾸준히 하고 먼지나 환경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염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집안 습도를 유지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음식 섭취와 주의사항을 지키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비염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집안 청소와 습도 조절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